네,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은근히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소개시켜드릴 것은 성쇼우 링룽이라는 큐브입니다. 링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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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롱, 링룽, 링룽, 링롱. 예, 발음이 좀 어렵죠. 성수미니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큐브이고요. 성수미니, 성수333 미니 큐브. 링룽입니다. 링룽 정확한 이름은. 자, 이 크기가 어떻게 큰가 작은가. 제 손에 이렇게 주먹이 들어오는 것도 보이시죠? 작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저한테 들어왔는데, 성수 윈드, 예, 성수 펑을 제가 이 조용한 이 아주 좋은 이 큐브를 만져보고, 아, 성수 괜찮구나. 느낌 좋다. 저는 이 성수 펑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걸로 기록을 낼 정도로 뭐 속도 빠르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이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이 소리 들리십니까? 거의 안 들리는 이 부드러운 이 느낌 때문에 이런 느낌, 아주 조용히 집에서 뭐 시끄럽지 않게 혼자 이렇게 큐브 돌리거나 이럴 때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F12이나 뭐 이런 거 연습 사갈때 좋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5일까지 풀어놓으면 뭐 이것도 빨리 하려면 빨리 하겠지만은 천천히 하는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57mm의 굉장히 큰 크기, 이것 때문에 이제 윈드를 좋아하죠. 또 윈드 얘기를 했는데, 성수펑 이야기를 했는데, 화이트랑 뭐 스티커 색상은 동일하고요. 성수 윈드의 그냥 줄임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외관은 거의 뭐 흡사합니다. 다만 잘 보시면 가운데 이거 오일 구멍으로 보이는 이 플로리안이 있을 겁니다. 오일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플로리안의 그거는 역할은 이렇게 이 뭐죠? 코너 커팅을 할때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리안이 이 크기가 작은 큐브임에도 더큰걸알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성수 윈드의 그 딱딱한 그런 맛보다는 이 녀석은 좀더잘 움직인다. 예, 좀 코너 커팅 성능이 좋다. 전체적인 큐브 성능은 확실히 성수 윈드랑은 차별화된 다른 큐브입니다. 모양을 봐도 알수 있는 것이, 내부 구조를 봐도 알수 있는 것이, 이 큐브는 토페토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무튼 예, 회전감이나 이런 것도 여기 보시면 성수 윈드에 있었던 그 양각의 그 줄같이 되어 있는 레일 모양, 플러스 레일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건지 아니 다른 큐브니까 모양 겉으로만 좀 닮았을 뿐이지, 플로리안이라든가 내부 모양은 완전히 다른 큐브입니다. 좀 성수 윈드보다는 더 성숙했죠? 네. 아무튼 이 느낌이, 이거는 굉장히 빨라요. 좋아요, 느낌이. 아이고, 아이고. 제가 영 핑거가 아직 안 좋기 때문에. 아무튼 예, 이게 돌아가는 것만 봐도 느낌이 무척 좋습니다. 지금 오일을 좀 칠해놔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성수 윈드보다는 분명히 소리가 많이 납니다. 예, 구조가 완전히 다른 큐브다 보니까. 아무튼 이 작은 휴대성 높은 작은 큐브로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핑거 연습을 다른 것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게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을 써가지고 이거 D2 맞나요? 이거를 치는 것도 그렇고, M2도 괜찮아요. M2도 칠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괜찮습니다. M2 치기 어중간한 크기가 42mm인데 반해서 이 큐브는 47mm이거든요.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 다이안 잔츠. 이게 정확히 57mm 정 사이즈 크기고요. 그리고 자, 다이안 잔츠 50mm, 50 사이즈. 자, 갑니다. 50 사이즈. 그리고 잔츠 42mm 잔츠거든요. 얘는 47mm로 딱 여기 중간에 딱 들어갑니다. 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비교가 되나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보이십니까? 자, 이것만 보셔도 답이 나오실 거예요. 미니, 성수 미니는 42mm보다는 크고 50mm보다는 작아요. 흔히 어른 손에 50mm는 이제 원핸드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들고 다녀봤는데 이거 50mm도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썩 편하게는 못 썼습니다. 그래서 50mm는 그냥 원핸드용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여기 보시면 미니 잔츠도 원핸드도 괜찮지만은 이게 새끼손가락으로 이걸
D를 치기가 이게 조금 버거워요. 약간 이게 모양을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이제 47mm는 이 50하고 이 중간, 50하고 이 중간이기 때문에 좀 더 휴대성도 괜찮으면서, 물론 성능은 전체가 뭐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링룸도 만만치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쇼 특유의 그 단단한 맛이 있어요. 이 플라스틱이 좀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 이 잔치처럼 물은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얘는 말랑말랑한 맛이 있지만 얘는 견고하고 단단한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큐브는 또 잘 돌아가요. 또 성수랑 틀리게 어디 모서리 걸림 이런 거 없이 고성능 큐브죠. 네. 자, 블랙과 화이트 색상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요. 일단 모양을 외관하고 뭐 성능도 보여드려야 되고, 회전력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할까요? 미니 큐브라서. 자, 색깔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화면에 색깔이 다 보이죠. 전에 성수 펑을 이야기했을 때도 똑같이 같은 데칼이, 이제 같은 시티지가 이렇게 붙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검정색 위에 시티지가 붙으면 옅은 노란색이나 파란색 계열이 약간 옅은 색깔이 죽어요. 보면 약간 어두운 느낌이 날 겁니다. 네. 그래서 밝은 색상을 원하시면 역시나 화이트를 사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남자는 블랙 아닙니까? 까만색의 로마, 깔끔한 그런 것도 있고요. 약간 색상이 좀 어둡다는 거, 블랙은. 같은 시트지를 발라도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푸른색 면만 봐도 약간 느낌이 죽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밝고 어둡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코너 커팅은 어디까지 되는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코너 커팅은 이 플로리안이 있기 때문에 성능 어느 정도 나옵니다. 45도. 아, 쉽게 되네요. 45도 쉽게 됩니다. 45도를 넘어도 쉽게 되네요. 고성능 큐브 거의 뭐 50도 뭐 좀 걸리네요. 45도를 약간 넘어서는 코너 커팅이 잘 됩니다. 좀 전에 같이 올린 거에서 성수 윈드는 코너 트위스트, 코너 터닝, 이건 아예 안 되는 구조고요. 얘는 그래도 스피드 큐브라서 코너 터닝이 됩니다. 하지만 거의 안 될 정도로 단단하네요. 코너 터닝은 이 정도에서 부하를 좀 받거든요. 네. 힘을 좀 받아서 코너 트위스트가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역커팅 가봅니다. 역코너 커팅 30도 걸리네요. 자, 15도에서 일단 쉽게 되고, 15도에서 좀 더 줘봅시다. 네. 20도 정도 무리 없이 돌아간다. 25도 이상, 20에서 25도 정도는 충분히 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무척 괜찮네요. 이거 스피드 큐빙도 할 수 있고 휴대성도 높고, 성수 미니 큐브 굉장히 뭐 성능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속도도 빠르고 M2도 칠 수 있고요. M2도 칠 수 있습니다. 제가 핑거가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음에 들고요. 돌리는 맛도 부드럽고요. 회전력은 지금 오일을 좀 제가 고점도를 발라놔서 180도 정도 돌아가네요. 세게 줘서 아마 장력 더 풀고 이렇게 하면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성능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플로리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걸 알지만, 내부 구조를 보시면 아마 토페토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분해가 되나요? 보자, 그냥 분해가, 아니 그러든 저러든 제가 다 열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캡은 잘 안 빠지고요. 쓰다가 막 빠진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드릴 보시, 드릴. 네, 드릴 있어야 돼요. 저는 손가락이 아파서 큐브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손가락이 아파서 안 됩니다. 네, 옛날에 오락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손가락이 맛이 갔나. 아, 그리고 성쇼 큐브 특성 중에 하나인 이 아니고 그냥 그렇네요. 성쇼는 이 와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스프링만 있고 와셔가 없어요. 일단 여기도 제가 오일을 칠해줄 건데 지금 이거 리뷰하고 나서 오일을 칠할 겁니다. 자, 전부 다 뽑아 버릴게요. 자, 이러면 구조가 좀 들어올 거예요. 이제 예스
자, 센터캡은 뭐 노멀하게 생겼고요. 또 여기저기 깎여 있는 걸 보니까 나름 스피드 큐빙용이 많네요. 여기가 볼록한 면을 다듬은 게 보이죠, 여기가?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볼록 안 튀어나 있고 깎아져 있습니다. 역시나 움직임을 좀 좋게 하려고. 그리고 성수 윈드랑은 완전히 다른 구조네요. 이렇게 보시면 코너 엣지 조각에 이 점처럼 이 뭐 골프공처럼 뽕뽕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닫는 면적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약간 좀 미관상도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은 모르겠네요. 코어도 뭐 나름 튼튼하고 구조는 아주 굉장히 튼튼할 것 같습니다. 휴대용으로 뭐 문제 없고요. 박스 이제 캡 방식이라 그러나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부품 분할이 되어 있네요. 옆에 보면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미니 큐브 치고는 굉장히 견고하죠. 자, 윗면 볼까요? 토페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죠? 네, 뿔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네요. 구조는 뭐 단순하고 크기 무게 전부 다 가볍고 괜찮습니다. 확실한 구형을 했고요. 이 엣지 조각은 성수 윈드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길이가 짧아졌네요. 이 마치 저기 위룸 같은 거 그런 걸 본 느낌이네요. 하여튼 닿는 면적은 넓은 데 반해서 내부가 이렇게 마찰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을 좀 줄여놔서 뭐 크기가 작은 것도 있죠. 그래서 힘이 좀 적게 들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구조 이 모양은 저기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거기 엣지 조각에 토페토가 일체형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이 구조. 이 큐브는 IQ 큐브, 블랙 큐브 옛날에 그 모양이 보이네요. 약간 제 느낌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아쉽게도 박스는 저한테 없고요. 네, 중고로 구입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큐브고요. 휴대용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 미니 잔치 이런 것도 어차피 미니 잔치 이런 것도 느낌이 무지하게 좋아요. 굉장히 42mm 미니 잔치 저는 100% 권합니다. 무조건 사는 걸 권합니다. 너무 작고요. 물론 정상적인 이 솔빙 그러니까 핑거를 제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늘 들고 다니면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미니 잔치를 추천을 하는데 이것도 성능이 만만치 않다는 거. 미니라고 들고 다니는 거는 좀 떨구거나 부서질 확률이 좀 있어가지고 미니 잔치 이거는 좀 제 생각이지만 좀 약해요. 이제 워낙에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이제 크기만 줄이다 보니까 약해진 것 같은데 애초에 미니로 나왔지만은 성수에도 이 코너 조각이 나름 이 봉이 두꺼운 편이라 제가 봐도 이 성능이라 보면 부서질 일은 아마 좀 적지 싶어요. 성수가 원래도 좀 단단한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성 이런 거는 아마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휴대용으로 가장 추천할 만한 물건은 넘버원이 성수 이제 47mm 사이즈 50은 조금 큰 감이 있거든요. 주머니에 어중간히 안 들어가요. 42가 주머니에 쏙 들어가긴 하는데 얘는 이제 바지 주머니에는 어중간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좀 늘어나면 약간 스판 끼가 있는 청바지 같은데 여튼 링동이라는 성수 미니를 접했을 때 성수 윈드를 보는 느낌이었지만은 확실히 구조는 다르고요. 또 장력 조절까지 하면 성능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성은 떨어지겠죠. 덕분에 폭발 가능성도 약간은 생기겠지만 이 구조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주는 이 든든한 맛은 역시나 성수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성수 33은 다 한번 사볼 것 같네요.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성수의 단단한 이 맛이 있어요. 특유의 물론 고급 상급자용 큐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중급자들이 사용할 정도의 성능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커팅이 30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 25도 이상 되는 걸 보면 무척 괜찮고요. 뭐 45도 무리 없이 돌아가는 이거는 또 장력이 틀려서 아까 화이트랑은 좀 다르네요. 45도 정도 대충 돌아가는 그런 큐브인 것 같습니다. 성수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추천입니다.
아, 그리고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가격이 카페 가격으로 5,900원인가 6,5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네요. 성수 윈드가 5,000원이었던 데 반해서 약 1,500원 정도 비쌀 거예요. 6,500원으로 제가 본것 같은데, 6,700원인가 6,500원인가 본것 같은데, 물론 성능이 좀 괜찮고 뭐 단단한 맛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중고를 구입해서 굉장히 싸게 샀는데 너무 싸게 들으셨죠. 그래서 그 가격에 팔릴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CTG 까짐이 좀 있어서. 네,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큐브고요. 제가 늘 이거는 휴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성수 미니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추천입니다. 큐브 모르시는 분도 이거는 작으니까 한 번쯤 장난감 삼아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성능도 좋고. 중국까지는 이걸 쓸수 있으니까 성수 윈드하고 미니 큐브는 세트로 구입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핑거 연습용, 이거는 휴대용. 언제나 돌릴 수 있고. 특히나 이 단단한 성수의 느낌. 물론 다른 머위 용지 이런 큐브의 맛도 있지만은 성수도 나름 단단함, 이 딱딱함에서 오는 이 안정감이 있거든요. 다른 큐브는 이 무른 느낌 때문에 흐물흐물한 이런 맛이 있어요. 흐물흐물하다기보단 얘는 좀 쫀득하다는 맛이 어울리는데, 이 잔츠 같은 경우도 좀 쫀득한 느낌이 있거든요. 성능이 좀 좋긴 좋은데, 예, 성수 미니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 번씩 사보라 이런 뜻이에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나름의 가치가 있고 추천 제가 드리는 건한 번쯤 뭐 만져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가격이, 그런데 그 가격이만 보자. 6,000 얼마니까 이 6,500원이고 이 42mm 잔츠가 9,000원이거든요. 이 가격 차이를 비교하면 딱그 가격만치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미니 잔치 무지하게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다만 이제 이 어중간은 좋긴 좋은데, 손맛도 좋고 좋기도 좋은데, 이 성수 이제 이 큐브의 장점, 정말 장점은 성능도 괜찮지만은 성수라는 데서 나온 그 성수의 맛도 가지고 있고, 성수라는 데서 나온 견고한 맛을 가지고 있는 큐브 중에도 이제 크기가 46.4mm인가 그래요. 47mm 큐브로 나왔는데, 그래서 50보다는 좀 작으면서 42보다는 크고, 그래서 손가락 핑거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니 큐브를 사시려면 이거 둘 중에, 어차피 휴대용으로 쓸 거니까 이거 둘 중에 이거보다 크기가 더 작은 미니 큐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이 40mm 이상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42랑 7이랑 보면 확실히 활용성은 얘가 좋습니다. 모든 핑거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고, 특별히 크기가 작으면서 손맛도 괜찮은 잔츠도 나름 추천 품목이죠. 저 영순위로는 분명히 이두 가지를 거의 추천을 드릴 거예요. 대부분 다. 42mm보다는 50을 보통 추천하시는데, 50은 휴대성 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 얘도 손맛도 좋고 느낌도 좋지만은 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휴대를 할것 같아요. 이 성수 미니 좋습니다. 그냥 계속 얘기를 길게 하는데 좋아요. 좋아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이 18분 동안 떠드는 이유도 그렇고, 아무튼 마음에 듭니다. 성수 미니, 네, 꼭 사보세요. 6,500원 아깝지 않습니다. 네. 6,500원. 다른 큐브에 비해서는 6,500원이면 1,500원 더 드리면 레이팅 같은 괜찮은 무지 좋은 큐브를 살수 있는데, 물론 미니 큐브 중에는 이만한 게 없다 설명을 드리네요. 네. 내구성 때문에 잔츠 들고 다니다가 폭발하거나 떨어뜨릴 확률이 있는데, 이 녀석은 분명히 그런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큐브 중에는 그래도 얘가 영순위가 되지 않을까. 46.4mm, 47mm 큐브로 나왔으니까 크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황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